같은 편 볼게요. 우리 분사를 했는데 분사 두 가지죠. 뭐야 뭐야 이니? 뭐죠? 과거 분사. ing라는 현재 분사와 ed라는 과거 분사가 있죠. 저번에 했지만 근데 현재 분사는 무슨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어? 능동의 의미고요. 과거 분사는 무슨 의미야? 수능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지. 근데 능동이 뭐라고 했죠? 주어와 동사 관계고 수동은 동사와 목적 관계를 한다고 했죠. 봐봐, 잘 봐. 이거 이문 가지고 이문장 가지고 다시 또 이해를 시켜드리니까 이거만 이해하면 돼. 서프라이즈가 뜻이 뭐니? 놀라게 하다. 서프라이즈. 우리말이 헷갈리니까 이거 반드시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놀라게 하다. 그럼 내 얼굴과 너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가 내 얼굴을 놀라게 한 거니 내 얼굴이 너희를 놀라게 한 거니? 얼굴이 너희를 놀라게 한 거지? 네. 잘생겼어! 이렇게 된 거잖아. 잘생겼어. 아, 그런 뜻이 될 수 있구나. 그럼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이니? 능동의 얼굴이지? 네. 너희는 어떤 거야? 수동의 너희지? 네. 그지? 그럼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이죠? 징. 아, 못생기진 않았지, 솔직히. 못생긴 놀라게 만든. 알았어. 어떻게 하면 테스트도 얼마나 좋은데. 맞아. 서프라이징한 얼굴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뭐냐면 놀란 얼굴에서 우리말로는 뭐가 더 어울릴 것 같아? 서프라이즈한 얼굴이 맞을 것 같단 말이야. 우리말로는 놀란 얼굴이잖아. 놀라게 만든 얼굴이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 안 돼요. 이런 말 없어. 다시 해볼게. 너희들로 해볼게요. 저. 다시 서프라이즈로 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 니를 디서포인트로 하자. 너희들로. 디서포인트 한다. 확실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디서포인트가 무슨 뜻이죠? 실망하신 거지. 너희들이 얼굴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있어. 그렇지? 선생님 쇼크가 뭐니? 충격을 주다지. 그지? 그럼 너희들의 성적이 충격을 주네. 누구를 충격을 준 거야? 부모님 성적이 충격을 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성적은 어떤 성적이니? 쇼킹한 성적이고, 그걸 본 어머니들은 쇼크드한 어머니들이죠. 이래지? 능동과 수동입니다. 이해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나는 헷갈려요. 해봅시다. A번 해봅니다. 해볼까? 지난 주말을 가봐. 타이어가 뭐죠? 타이어? 피곤하게 만들다. 지난 주말이 피곤하게 만드는 거니? 지난 주말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니? 지난 주말이 피곤하게 만드는 거지. 그럼 무슨 관계야? 능동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타이어링.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난 주말은 피곤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보호가 뭐죠? 보호? 지루하게 만드는 영화가 영화의 관계를 봐야 되겠지. 영화가 지루하게 만드는 거니? 영화를 지루하게 만드는 거니? 영화가 지루하게 만드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보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나는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어? 그 영화가 지루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지. 그치? 인터레스트 뜻이 뭐죠? 인터레스트? 흥미롭게 만들어야지. 그럼 나라와의 관계를 봐야 돼. 내가 흥미롭게 만드는 건지 나를 흥미롭게 만드는 건지 봐야 돼. 저 책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건 답이 나왔죠. 문이 Be interested in이죠. 뭔가 관심이 많다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Be PP by 이외의 전치사 in 들어간 거지. 그치? 네, 다음에 사용 들어가겠습니다. 컴퓨스가 뜻이 뭐죠? 컴퓨스? 혼돈시키다지. 혼란스럽게 만들다거든. 맞죠? 근데 앞에 있는 I와의 관계를 봐봐. 내가 혼란스럽게 만든 건지 내가 혼란스럽게 되어진 건지 찾아야 되거든. 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변화에 의해서 뭐죠? 혼란스럽게 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죠. 그치? 스토리 잘 봐봐. 스토리 쇼크가 충격을 주다고 했어. 스토리가 충격을 주는 거니? 스토리를 충격 주는 거니? 스토리가 충격 주는 거지. 그럼 뭐로 가야 돼? 쇼킹. 그 스토리가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고요. 이제 다음 들어갑니다. B번 들어가겠습니다. 스토리가 충격을. 자, 이렇게. 잭은 자신의 성적에 만족했다. 해볼까요? 잭. was. 만족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우리 외웠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Satisfied with. 이렇게 그냥 쭉 나와야죠, 이건. 그치? 이 문법 아니더라도. With is great. 잭은 만족시킨 게 아니라 만족되어진 거죠. 그럼 너의 연설이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 He
looked. 그럼 보였지. 근데 어떻게 보였어? 실망시키게 보인 거야? 실망되어지게 보인 거야? 실망되어지게 보인 거지. 그럼 뭐라 해야 돼? This a point.ed죠. 실망되어지게 보인 거죠. 뭐해? With your address. 너의 연설에. address는 주소란 표현도 있고요. 주소란 표현도 있고, 연설이란 표현도 있고, 동사를 쓰면 해결하다란 표현도 있어. 맞죠? 뜨지 마라. 단어 판단을 할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네,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0번에 1번 들어갑니다. 네, 10번에 1번. listening to pop music이 주어잖아. 그지? 네. 그걸 음악, 팝 음악을 듣는 거란 말이야. interest의 뜻이 뭐라고요? 흥미롭게 만든다지. 그게 흥미롭게 만드는 거니, 그걸 흥미롭게 만드는 거니. 그게 흥미롭게 만드는 거지. 그럼 뭐로 가야 돼? interesting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로 가야 돼, 이때는? interested로 가야 되겠죠. 왜냐면, be interested in 하면 뭐가 돼? 몸무게 관심이 있다. 있다죠. 나는 팝업 없는데 관심 있다. 네, 1번 들어갑니다. 이 풋볼 게임이, 게임 excited 뭐라고요? 흥분시키다죠? 게임에 흥분시키는 거야? 게임을 흥분시키는 거야? 게임에 흥분시키는 거지. 그럼 뭐로 가야 돼? excite. 팅. 그죠? 그리고, 제이크는 뭐야? 이 풋볼 게임 흥분? 되어, 진 거죠. 이건 송태죠. be excited as죠. 뭐, 흥분되어진 거죠. 네,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그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다 해볼까요? 네, 불러볼래? the service. 그 서비스는, 과거죠? 만족스러웠다니까? 네, 뭐죠? was. 나오고. 만족스러웠다. satisfying이니, satisfied이니? 페인이죠. 그죠. 만족시키는 거니까. 서비스가. 알지? 우리는 그 서비스에 만족했다. we 과거죠? were satisfied. 아니죠. 전세부터 해야지. be satisfied. 몸에 만족한? with the service.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감정동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뜻 자체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놀라게 하다, 지루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흥분시키다, 실망시키다, 만족시키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충격을 주다거든. 얘는 하는 거고 얘는 되어주는 관계죠. 그치?